하고 바세린을 정도 이렇게 한 티 정도 섞어서 충분히 섞어서 쓰시게 되면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주름 같은 경우도 약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팽팽 클리닉의 박현근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박현근 원장님은 이제 리프팅이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실리프팅의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건수를 시술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지금까지? 아, 제가 15년 정도 실리프팅을 했는데요. 15년. 예.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를 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하는 횟수를 생각하고 하니까 11,000명 정도 이상을 시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쓰신 실도 뭐 길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우연히 네. 실을 너 얼마큼 썼냐고 얘기길래 지구를 돌았을까? 아니지 그러진 않다가 우연히 본 게 산을 비교하게 됐었는데요. 네, 네.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길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세 번은 실로 넘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 실 길이가 에베레스트 산의 3배.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다른 분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리프팅의 대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거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주제입니다. 바로 바세린과 주름에 대한 관련. 아, 굉장히 좋은 주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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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바세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 또 박형근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바세린의 그 성분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세린은 1859년 석유산업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화상을 입거나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석유를 발랐는데 효과가 좋았죠. 거기서 우연히 힌트가 돼서 지금까지 치료 물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던 거고 성분 중에서는 페툴라툼이라는 성분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세린이 석유에서 추출된 물질이긴 하지만 네네. 안전한 물질이라 이거잖아요. 네, 안전하게 네. 사용하는 용도로 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이 주름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름에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 네. 원인 중에 하나가 건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수분이 날아가는 거. 수분이 날아가면 피부가 쭈그러들죠. 네. 네, 수축이 되는데 만약에 피부가 수축이 안 되게 할 수가 있다면 주름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즉 피부에 보습을 많이 되게 하는 성분을 만들어 준다면 피부가 다시 노화로 가는 걸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세린이 가장 큰 그 효능은 일단은 보습이네요.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됐다고 알려져 있죠. 네네. 네.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네, 토끼해니까 네. 호랭이를 무서워할 수 있는데 호랭이 연구, 네, 호랑이 연구에도 사용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아팠을 때 예전에 실제로 많은 멘솔레뎀이라는 네. 네, 그런 연고 로션을 바를 때도 사용했었고 마데카솔 같은 상처 회복에서는 보습이 돼야 돼요. 상처는 피부를 재생 성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부를 덮어주는 실링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연고류 네. 뭐 안연고 이런 것도 네, 안연고에도 특히 많이 쓰이고 네.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바세린이 보습에 좋아서 주름을 예방하는 건 되지만은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주름이 있는데 거기다 바르면 주름이 없어지느냐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모든 건 없어지진 않죠. 아. 없어질 수는 없어서 환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오남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을 갖고 보습이 돼서 약간 팽팽한 피부가 되잖아요. 네. 팽팽한 피부가 되면 주름이 개선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일시적인 개선이지만 바세린을 좀 충분하게 잘 사용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하니까 주름이 많이 펴질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쉽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이 조금의 됩니다. 조금의 도움은 된다. 네네. 원장님께서는 그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섞어서 쓰면 좋은지 이런 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성된 제품으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저희 시술을 해서도 썼었을 때 시술할 때 안연고를 바세린 베이스의 안연고를 환자들의 도포를 상처나 이런 데도 많이 도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안연고인데 눈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상처나 시술한 자리에다 발라주죠. 네. 항생제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썼었고요. 네. 실생활에 쓴다면 수분크림이죠. 수분크림하고 바세린을 정도 이렇게 한 티 정도 섞어서 충분히 섞어서 쓰시게 되면
일단 수분 크림이 흡수력이 높습니다. 예,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피부 장벽으로 흡수가 잘 되니까 그거를 흡수를 시키고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쓰게 되니까 잘 섞어서 피부 내 손등이나 손등이나 아니면 발 뒤꿈치나 이런 쪽을 써주셔서 그런 쪽들을 많이 썼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예, 그다음에 주름 같은 경우도 약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수분 크림에다가 바세린을 섞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네. 보통 수분 크림 한 통이 있으면 거기다가 네. 바세린을 뭐 조금만 섞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바세린 섞어서 나중에 수분 크림이 상할 수가 있어요. 아.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이 한 마디를 바른다고 수분 크림 발라주면 이게 약간 1/3 정도 되는 정도의 바세린을 해가지고 믹스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얼굴이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 크림이 더 많아야겠죠. 그렇다면은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되는 정도의 수분 크림 쓰고 바세린을 한 마디 정도가 되는 정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딱 정해서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분 크림에다가 바세린을 조금 섞어서 네, 맞습니다. 네. 바르시면 훨씬 더 보습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아, 네. 네, 보통에 우리 아이크림 굉장히 비쌉니다. 네, 네. 아이크림을 항상 얘기하면 엄청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부자시구나 이 생각보다는 바세린하고 섞어서 했는데 아이크림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아이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세린으로 살짝 코팅을 해주시면 아이크림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죠. 거기서 또 갈 수 있는 게 아이크림을 이가 주변에 바라도 효과가 좋거든요. 이가 주변이나 네, 네 이가 주변에도 네. 코팅을 해주시면 좋죠. 대신 아이크림을 이가 쓰면 속상하죠. 비싸서. 그러니까 눈가적으로 많이 쓰시고 네. 이가는 조금 더 바세린으로 네. 코팅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 그것도 큰 꿀팁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바세린을 또 잘못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바세린은 수분을 날라가는 건 맞잖아요. 네. 수분을 날라가는 게 막는다는 건 즉 환자들이 기름기가 많은 사람한테 바세린을 쓰는 건 기름에 기름을 더하니까 안 좋잖아요. 아. 즉 그런 사람 대부분 게 여드름 환자들, 여드름. 그다음에 지성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사람들한테 쓰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세린에 대해서 민감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바세린을 통해서 좀 주름도 예방하고 네. 이렇게 보습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미 생긴 주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미 생긴 주름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안 생기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생긴 게 있으면 적절하게 맞는 시술도 찾을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원장님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리프팅. 네, 리프팅을 많이 하니까 리프팅 쪽에 상담이 되신다면 한번 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변에 선생님들 잘 하시니까 주변 선생님들하고도 네. 충분히 자기가 다니던 병원 주치의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형근 원장님 모시고 리프팅이 대가신데 오늘 네. 또 이렇게 피부 주름에 관련돼서 바세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보신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 되셨을 것 같고 또 박 원장님의 팬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원장님 앞으로 또 자주 찾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네. 영광이고요. 네. 저도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네. 많이 하고 네. 더 많이 배운 다음에 네. 환자분들한테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